네, 여러분 박상명의 뉴스클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네, 오늘 얘기는 지금 저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 조기용 후보자. 그렇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는 이유가 네.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좌표는 정책과 기조를 설명을 하지만은 또는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큰 문제는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보건복지 전문가가 아니에요. 기재부 출신이에요. 아, 참 미치겠다 정말. 이게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보건복지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업무도 굉장히 방대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보건복지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을 네. 몇 개월 전부터 차관으로 임명해놓고 이제는 장관으로 임명한다. 이거는 네. 쉽게 말하면 기재부 출신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른바 민영화 또 시장중심 규제 완화 쪽에 입장을 실어주는 사람이에요. 아,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 복지가 그렇게 해야 할 상황인가 전혀 아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거는 저는 최악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또 그동안에 했던 이 언론에 나왔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기재부 이제 차관보에서 그만두고 난 다음에 2018년 9월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았어요. 한 300만 원 정도. 공무원, 봤죠. 공무원 들었으니까 300만 원 받았는데 이때 EBRD, 유럽 부흥개발은행. 네. 여기에서 이사로 하면서 연봉 3억 원. 3천만 원이 아니고 3억 원입니다. 참, 예. 3억 원. 2년 정도 근무하면서 수당 퇴직금을 가지고 1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받고 공무원연금도 받고. 우리가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 외에 다른 받는 돈이 더 많을 경우에는 감액이나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그렇더라고요. 국민연금 그렇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런데 11억 원을 2년 정도 근무하면서 받던 사람이 공무원연금 다 받았어요. 그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저도 자료 관련된 자료를 예, 좀 찾아봤는데 예, 예, 예. 이거는 EBRD에서 받는 돈은 소득세로 추정이 안 된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지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그걸 모른 거구나. 모르는 거죠. 연공단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건강보험료는 얼마 전 낼까요? 한 푼도 안 냈어요. 아, 그런, 아니 그런 사람이 보건복지부 이런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후보자가 지금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칭찬하고보다도 이거는 이 조기용 후보자에 우리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정부 관료니까.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들한테, 이게 실망만 끼쳐주고, 걱정만 끼쳐주고,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보건복지부를 망치려고 하는 것인지를 네.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문제는, 수당 퇴직금 뭐. 11억 원을 받았는데, 이 관련된 규정을 이 사람은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 알았어요. 알고 난 다음에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 꼼수를 둬가지고 이거는 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 내가 받는 공무원 연금은 정부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안에 직장 보험으로 가입해도 됩니다. 다 했어요. 전문가의 실력은 이런 겁니다. 이거를 윤석열 정부는 말 그대로 능력 보고 뽑은 거예요. 능력. 아니요, 저 민영화 능력. 아니, 윤석열은 모든 자기 뽑는 사람은 능력 보고 뽑는다 그래요. 이 사람 서울대 나왔어요? 그럼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마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뽑고. 그러니까 이 전문가적인 이런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국민들은 돈 몇 푼 벌면서 건강보험료 내고 돈이 없어서 그것도 지체하고 수도요가 없는 사이에 11억 원 2년 동안 받으면서 그것이 소득세 빠지는 것까지도 이용을 했고. 공무원 연금 다 받으면서도 이것도 결국은 아내한테 직장 보입으로 직접 피부양제 등록해가지고 그것도 한 푼도 안 내는 이런 최고의 전문가가 윤석열 정부에서 잘 나가고 있는 이유 김순호 재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 말이죠 박사님. 지금 몇 명째입니까? 처음 해줬는 거 친구 대구에 있는 의사 친구 하지 않았어요? 네 이번에 세 명째입니다. 3명째. 그다음에 근데 이것도 물어나라고 할 수도 없어요. 세 번째예요. 아니 보건복지부 핵주부 행정 안 할 겁니까? 물어나라고 할 수도 없고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국민이 피곤한 거예요. 야, 진짜 국민 입장에서 그러네요. 아, 이거 정말 진짜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정말 아니다. 보건복지 업무라는 게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업무 아닙니까? 실제로 이게 보건 관련도 있고 복지 분류도 있고 네. 굉장히 특히 복지라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입장에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 이거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보건복지가 예. 어떤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보건복지에 관계된 분들이 윤 대통령이 잘했다 인사를 앞으로 잘할 것 같다라고 말하면 정말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제대로 좀 아시고 대응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네, 뭐 다른 문제는 없어요. 위장전입 그런 거 없어요. 아, 그거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위장전입도 있고요. 뭐 이거 뭐 그냥 뭐, 뭐 그런 거는. 사방팔방에 다 있어요. 네, 뭐 그런 거는 빼고. 빼고. 네. 봐주고. 네. 아, 이게 지금 청문회가 시작되는 거죠? 아, 내일부터 이제 청문화되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민주당에서 제대로 좀 검증을 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 영농법에 맞는 것인지 이거는 국회 안에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걸 제가 어제 찾아보려고 다 했는데도 관련된 자료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BRD에서 받는 돈이 왜 소득세 대상이 안 되는 것인지 그 국제 기준을 찾으려고 어제 정말 한 4시간 정도 시간을 집에 갔었는데 자료를 뭐, 무슨 자료가 없어요, 이거를. 아니, EBRD가 영국에 있거든요. 근데 유럽 이제 이거 유럽 동유럽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개발하기 위해서 은행을 만든 건데 거기서 받는 돈이 협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EBRD 네. 유럽 부원 개발은행인데 여기서 받는 이사 비용이 왜 국내에서는 소득세가 인정이 안 되는 것인지 왜 세금을 한 푼도 안 되는 것인지 예, 답이 없습니다. 관련이가 당연히 그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누가요? 이 조기용 후보자가 전문가인데요. 최고의 전문가인데요. 속인 거네, 속인 거. 아, 그러면 이거 설정한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후보자가 안 됐으면 이 내용 또한 우리가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들은 최고의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의 윤석열 정부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노인 일자리 6만 개 없애고 지금 뭐 초등 돌봄 교실 예산도 깎고. 하여튼 뭐 그 깎아서 다 다른 데다 지금 이상한 데다 박아갖고 쓴다 그러고 말이죠. 청년 예상도 깎고 뭐 하여튼 윤석열 정부의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예. 보건복지 예산을 줄이겠다. 네. 아 그리고 의료 등등 관련 상당 부분 민영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감세에 대해서 그 비용은 다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이런 상황에서 조기용 후보자 딱 책임자죠. 최고의 전문가죠. 자, 이탈리아 유럽 얘기 좀 할까요? 여기도 심상치 않아요. 이런. 아, 이게 여기는 또 좀 상황이 더 갑니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아, 예, 예. 저는 구구총리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한 괜찮은 정부가 무너지면은 그 뒤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이번에 이코노미 영국의 이코노미 아 저기 미국 네. 이코노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네, 자료 뒤에 이 사람입니다. 네. 아, 이 사람인데 여성 총리 네. 후보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네. 이탈리아가 마리오 드라기 총리 연정이 붕괴가 됐습니다. 붕괴가 되면서 총선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제 총선을 치렀습니다. 네. 바로 어제. 네. 지금 출구조사 막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많은데 이른바 이념별로 좌파연합, 우파연합이 있습니다. 좌파연합이 이제 정권 심판론이 컸던 모양이에요. 왜냐면 이탈리아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실업률이 9%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9%고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 대한민국한테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역전당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7으로 가자. 일본은 G9이나 G10을 밀어내자 지금 그런 분위기. 그런 찬스였는데 그때 그거는 지금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말이야.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한 단계 더 나아야 될 텐데 이코노미까지도 최악의 유럽이 두려워하는 인물이라고 선정을 할 만큼 마리오 드라기 이후에 새로운 인물, 올해 45세, 조르자 멜로니. 멜로니 총리. 조르지 멜로니, 이탈리아 형제들 대표입니다. 총리가 될 가능성이 95%가 됐습니다. 지금 너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우파연합이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가반이 된다고 하면은 우파연합의 제1당이 어디냐 하면은 이탈리아 형제당. 앞서 말씀드린 이 정당입니다. 여기서 제1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르지 멜로니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되는 것이고 별명 이 사람 별명이 어떤 거냐면은 여자 무솔리니입니다. 그러니까 나 그 얘기 들으면서 말이죠. 네. 옛날 파시스트 무솔리니가 생각나. 그 얘기도 옵니다. 무솔리니 이후에 거의 100년 만에 이탈리아에 유럽이 공포에 떨고 있는 여성 총리가 나타나고 있다가 오늘의 소식이 되겠습니다. 전임 정부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죠? 세계 민주주의 역사가 보면은 예, 진보 정권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인 문제, 실업의 문제, 생활고의 문제를 못 풀면은 이렇게 극우 정권이 파시즘 국가로 극우 정권이 들었어요. 딱 그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유럽에서도 이거 지금 성향이 좀 불안정하다.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탈리아의 우파 정당의 연합체거든요. 거기는 보면은
뭐 동맹당이라든지 등등해서 하나의 우파 이런 만드는데 대체적으로 이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에요. 성향을 보니까 멜로니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번에 이제 총리가 될 45세 여성이죠. 네. 군대를 동원해서 아프리카 난민들 원천 봉쇄하자. 국경 봉쇄. 뭐 멜로 아예 이민자들 못 오게. 그리고 아프리카 청년들 얼마 전에 성폭행 동영상 올린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그래요. 선거 운동하면서 자 보세요. 아프리카 청년이 우리 이탈리아 와가지고 이렇게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찍은 걸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막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군대를 동원해서 막겠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멋지죠? 무서워. 아, 거의 무솔리니 지금 들죠. 또 하나가 EU 탈퇴, EU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 우리 탈퇴할 거야. 우리는 EU보다도 이탈리아가 더 중요해. 거의 트럼프를 보는 것 같죠? 또 하나.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빈곤증 시민소득 지원제도, 이거 돈만 들고 있어. 폐지하겠습니다. 폐지. 그러니까 이탈리아판 국민연금이에요. 이탈리아판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입니다. 이거 폐지하겠다. 좀 우리가 비슷하죠?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코스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만나서. 만나서 서로 반갑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기조가 비슷해요. 기조가 비슷하고 또 정권교체 이후에 대안이 없는 상태 속에서 오죽했으면 이탈리아 내부에서도 정치 전문가들이 오죽했으면 조르자 멜로니를 찍겠느냐 오죽했으면 정치가 거의 붕괴된 직전에서 택한 마지막 선택이 최악의 선택, 최악의 악수가 되고 있는 모습으로 이탈리아 정치는 중단 위기 상황에 처했다.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무솔리니 이 세력들이 결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왔고 그 유럽에서 한 2천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해서 EU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유럽이 살아가고 있는데 러시아 관계도 풀고 네. 아,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찬스거든요. 이탈리아에 우리하고 한국 막 싸우는 상황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인구도 우리가 비슷합니다. 한 6천만 정도 되니까. 다른 우리보다 크지만은. 근데 이 조르자 멜로니가 이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한국이 완전히 이탈리아를 앞서갈 수 있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도 됐어요. 들어갑니다. 됐어요. 네, 그냥.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클래스 진짜 클래스 있는 뉴스 네.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